이번 시간에는 두꺼운 로프를 고정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짧은 로프를 가닥에 지지대에 감습니다. 감은 후에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 번 집어넣어 줍니다. 최소한 3회 이상은 감아줍니다. 3회, 4회 감았죠? 감은 상태에서 원가닥을 잡아당겨줍니다. 고리가 완성이 되겠죠? 고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로프일수록 유리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짧은 가닥을 지지대에 감습니다. 감았죠? 뭐, 한번더 감아줄까요? 한번더 감아주면 더 튼튼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고리 속으로 끝가닥을 집어 넣어줍니다. 최소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세 번. 네 번이죠. 많이 감을수록 튼튼하겠죠. 이 상태에서 원 가닥, 원 로프, 긴 로프를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고정 매듭법이 완성되는 거죠. 두꺼운 로프일 경우가 얇은 로프보다는 고정이 더잘 되겠죠. 두꺼운 로프를 고정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